안녕하세요, 징크입니다. 지난 금요일 디트카페에서 주최하는 라비앙님이 트렁크쇼에 제가 초대받아서 다녀왔습니다. 라비앙 에이미 실을 꽤 구입은 했었는데 막상 제가 떠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있는 라비앙 에이미 실로 뜨개 작품을 하나 하고 가고 싶어서 가장 빨리 할수 있는 소피 스카프를 만들어서 하고 갔어요. 근데 제건 아니고 초딩이가 쓸 스카프입니다. 색상이 다소 러블리한 편이라 저한테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니트 카페는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서 지하철을 타고 좀 많이 갈아타고 1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했어요. 계획은 한성대 입구역에 일찍 도착해서 그 지하철역 쪽에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 한잔하고 가려고 했는데 늦어졌어요. 그래서 12시에 겨우 지하철역에 도착을 해서 좀 서둘러서 디트카페로 걸어갔습니다. 니트카페가 보이는 골목으로 들었더니 사람들이 앞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기는 뭐야? 카페야? 뭐 맛집이야? 이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뭔가 저도 대기표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니트카페가 국내에서는 라비앙이 를 수입하는 유일한 공방으로 알고 있는데요. 갔더니 꽤 라비앙의 실이 걸려 있었고 이번 트렁크 쇼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라비앙의 솜사탕 핸드다잉 안과 그리고 에코백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둘러보실까요? 에이미의 월스티드 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월스티드 책에 있는 샘플 작품들과 스와치들을 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품은 물론 입어볼 수 있었는데 저는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입어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난 세니님이 입어보려고 작정하고 오셨다고 사진도 찍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세니님 착샷을 제가 많이 찍었어요. 세니님이 굉장히 날씬하셔가지고 어떤 스웨터를 입으시던지 다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저의 뜻진들 중에는 이번에 니트카페에 같이 온분 없어서 왜 쇼핑도 같이 해야지 시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경하거나 그럴 때도 조금 주저주저하게 될까봐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치님 중에 한때도 몇번 같이 하고 했던 세니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너무 의지가 되고 너무 반갑고 그랬습니다. 준비해간 월스티드 책에 에이미님의 사인도 받고 그리고 사진도 같이 찍고 궁금한 건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하셔서 한국말로 물어봐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말 거의 알아들으시고 통역자분이 옆에 계셔서 궁금한 거 거의 다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벗고 사진 찍을 줄 알았으면 화장이라도 좀 하고 가는 건데 두근두근 부끄럽기도 했지만 사진도 찍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샘플 작품들에는 라벨이 있고 그 라벨에 이름이랑 사용된 실이 적혀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제가 찜한 작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창가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려있던 텐켄리치의 러브노트 스웨터가 있었는데 너무 딱 마음에 들어서 어떤 도안인지 에이미에게 물어봐서 알아왔습니다.
저도 결국에는 나중에 입어봤는데, 세인님이 입었을 때 특히 너무 예뻐서 세인님 사진을 올려봤어요. 월스티드 책에 있는 디자인인데, 사실 책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쁘다 생각이 안 들었는데, 앞쪽이 살짝 들린 디자인이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떠보겠습니다. 이것도 기념이니까, 세인님이랑 하나씩 이 작품을 입고 다양한 포즈로 사진 찍었습니다. 세인님은 월스티드 책에 있는 이 판초를 뜨신다고 실을 구입해서 가셨어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디자인은 이 숄이에요. 라바냐 파트리셀라의 마이클 살리스 숄입니다. 쿠모 두타레랑 메리노 슈퍼싹이나 혹은 싱글로 뜰수 있는 디자인. 저는 이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 샘플 색상에서 사용된 쿠모 이치고 두타레를 구입해왔고, 메리노 실은 샘플 상은 없어서 집에 있는 에이미 실 어울릴 것 같은 색상이 있어서 이거 쓰려고 해요. 또 마음에 들었던 디자인은 이 가디건인데, 벨베틴 로즈라는 가디건이에요. 이 디자인은 쿠모랑 부클 메인 색상이고, 코리 워스티드가 배색으로 들어가는데, 세니님이 입은 착샷은 좀 오버사이즈로 보이지만 되게 예쁘더라고요. 실물이 진짜 너무너무 예뻤어요. 코리 컴패티로튼 이 숄도 되게 예뻐요. 약간 착용을 했을 때 무게감이 좀 있는데, 좀 묵직한 숄을 선호하신다면 이 디자인도 추천드립니다. 또 특히 마음에 들었던 디자인 중에 네임 매거진 10일에 있는 랜도 프로버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핏도 마음에 들고, 이 작품에 사용된 이 핑크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탈에 구입한 적 있는데 선뜻 사용하지 못했던 색상이었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잘 어울리는 느낌. 네이밍도 좋아하시고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랑 같은 색상으로 입으신 거예요. This is too close. This is too close. This would work, actually. This one would be very much like the one in the book. Yeah. 이게 책이랑 가장 비슷하다고.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잡고 되는 거예요? So, are you gonna need to just put together, mixing She's that? going to use the intarsia technique, which is explained in the book. It's not the same as color work. It's different. So she will never knit these two together, but one on top of the other because it's cable. 그 특별한 그게 있다고 네네네네네 참고해서 하면 된다고 완전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아니고 하나가 위로 올라간대요 네네 yeah, I like this one This one either for the background Do you want a pink poncho? 분홍색 판초 원하세요? Or gray poncho? 혹은 그레이 판초 원하세요? Pink Okay, so this is main color She'll need four And this one she'll probably need 이거 네 개, 이거 세개 필요하실 거라고. 그래요? Depending on what size, we have to look at what size. Oh, that's true. 그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다고. So, 사이즈 원이었었어서. Size one? One size. I need to look at the book, but I think it's less than that. I think she'll need three, and then two.